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이명진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맏형 곽윤기 선수가 지난 4일 국가대표 선발전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번복했던 곽윤기 선수가 올 시즌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습니다.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곽윤기 선수, 예전에도 몇 차례 부상을 당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무릎에 붕대를 칭칭 감고 동료 등에 업혀서 나갈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넘어질 때 무릎으로 떨어져서 돌아온 것 같으시고 괜찮아야 돼. 베이징에서 스케이트 날에 손을 베이는 부상을 입었던 박장혁 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업혀나가는 곽윤기 선수를 뒤따라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곽윤기 선수는 맏형의 찬란한 라스트 댄스로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이후 세계선수권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한 개씩 따내며 여전한 기량을 뽐냈고 이후 대표팀 은퇴를 번복하고 선수 생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선수 생활은 그때 보고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더 연장해보고 제 무릎과 관절이 말이 들은 한에서 활동을 해보려고. 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대표 선발전 첫날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부상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선수 생활엔 지장이 없는지 곽윤기 선수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곽윤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상 상황이 우선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떠세요? MRI 촬영했는데 인대가 거의 손상되기 직전까지 근육이 파열됐다고, 여기서 더 심했으면 아마 인대 쪽 다쳤을 거라고 수술까지 해야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릎 뼈 주변에 그 무슨 뭐 잔해들이 보인다고, 뼈 조각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최대한 좀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그 부상 당했을 때 상황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전 경기에서 박장혁 선수가 넘어진 그 공간이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얼음 손상이 많이 됐었는데 그 공간에 저도 걸리면서 정말 그 큰 구덩이에 스케이트 날이 들어가면서 아주 몸이 공중에 떴어요. 그러면서 왼발 무릎으로 착지를 하면서 무릎뼈가 좀 옆으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엎혀서 나갈 정도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서. 근데 사실 빙상장을 나가는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못 딛겠더라고요, 왼발을. 업어준 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딛을 때마다 울려갖고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큰 부상이면 어떡하지?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꽉 잡아 윤기 채널을 통해서 팬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순간에 좀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죄송한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번 부상 때문에 은퇴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걱정과 달리 일단 은퇴는 없고 계속해서 도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 완쾌하셔서 하루빨리 그 빙판 위에 돌아오시길 또 응원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곽윤기 선수 이번 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기권하면서 올 시즌은 국가대표로 뛸 수는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듯이 이번 부상도 잘 극복해내면서 또 많은 기쁨을 전달해주길 기원하겠습니다.